안녕하세요. 강원도민TV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만 18세에서 49세 이하로 1972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제외하면 1577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예약자들이 하루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예약 가능 날짜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전 0시부터가 아닌 저녁 8시부터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생일 끝자리가 기준인데요.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8월 9일인 내일은 9일, 19일, 29일인 사람들이 예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13일의 경우 3일, 13일, 23일인 사람들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일 끝자리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연령별로 추가 예약이 가능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만 18세에서 49세는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의 경우 본인 예약 날짜에 변경이 가능한데요. 정해진 시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예약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는 취소만 가능하고 재예약은 불가능하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접종 일자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게 됩니다. 네, 기존 사전 예약은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사전에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처리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